안녕하세요. 정재원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사이자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송하고 좀 멀어졌는데요. 그 방송 프로그램 사회를 하다 보니까 또 외부 행사, 그러니까 뭐 공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축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사회를 보게 되죠. 그리고 좀 젊었을 때는 그 결혼식 사회도 많이 봤습니다. 결혼식 사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결혼할 때 내가 사회를 봤나? 이걸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결혼식 사회를 많이 봤는데, 이 행사 같은 거 시작할 때 이 사회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내외빈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내외빈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 이게 이제 내빈은 뭐 주최 측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외빈이 그럼 밖에서 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놀랍게도. 예. 그럼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똑똑 우리말. 예, 제가 그 자주신세를 지고 있죠. 오명숙 어문 부장님. 네, 외빈. 예.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요.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내빈은 여자 손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올라있다. 아, 이거 좀 놀랍죠? 예. 내부의 손님을 의미하는 내빈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 사전에는 없는 겁니다. 예. 어차피 손님은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을 뜻하므로. 아, 요게 중요하군요. 어차피 손님은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을 뜻하므로 내부의 손님은 어폐가 있는 말이다. 모임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고 온 사람을 이르는 말은 내빈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이군요. 예, 오신 분. 외빈이 외부나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뜻하는 말이므로 내빈과 외빈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다. 따라서, 그러니까 요건 또 그 외부에서 온 손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로군요. 예. 여하간요. 따라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 족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내빈의 뜻을 짚어보면 내빈의 안에 있는 손님,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에는 오히려 여자 손님을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외빈, 이걸 구분하지 말고 그냥 내빈, 온 손님. 예. 손님이라는 것이 뭐 어차피 그 초대를 받고 온 분, 뭐 이런 분을 다 이제 손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빈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냥 내빈이라고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뭐 식구들이건 뭐 아니면 멀리서 온 이웃이건, 멀리서 온 이웃? 이 말도 좀 이상하지. 이웃은 좀 가까운 건데. 어쨌든요. 아무튼 그 손님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예. 네. 결혼식에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원의 한글 상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